4장 18절 갈릴리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시다가 두 형제, 지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처음 이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를 나타내시고 이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시려고 시작하는 그 즈음이에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뭐를 받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고 그 다음 단계예요. 지금 이게 네.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데, 이제 이때, 지금까지 제자가 없었어. 그 열두 제자를 선택을 하는데, 선택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 면접도 없고, 시험도 안 치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따라갔어. 이게 무슨 좀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됐죠. 전혀 모르는 사이야. 그런데 베드로하고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더라?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런 놈들이 다 있냐? 여러분, 아버지도 버려버리고 어부인데 어부가 돈을 벌고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 그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 아니 세상에 아버지도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갔다.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안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돼. 이게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알겠죠? 적어도 제자를 선택한다면 좀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인격적으로도, 고결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야 앞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부야. 어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부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하다. 힘들게 살고 있다. 예수님이 왜 이 베드로니 안드레니 요한이니 요한도 어부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할 때 마태도 세리예요. 세리. 세리라는 작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던 작자예요. 왜? 세리란 말은 세금쟁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걷는. 뭐 요즘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하면 국세청 직원들이지. 아시겠죠? 근데 그때는 세리를 온 국민들이 다 미워했어. 왜 미워했나? 그때는 그 로마 정부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는 세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야. 로마 황제한테 내는 거야, 세금을. 예. 그리고 뭐, 그 당시는 뭐,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누구한테 세금을 더 받고 덜 받고 한다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도 없고 뭐 전산 시스템도 없고 하니까 그 당시 그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야만 뭐요? 저 사람 요즘 수입이 좋아 저 사람은 가난해. 그래서 세금을 고루고루 매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그 지역 주민으로서 어떤 사람을 골라야 돼? 로마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골라야 돼. 예.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옛날에 일제시대에, 예. 여러분, 일제시대란 게 뭐 그렇게 많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가 언제 끝났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끝났어요. 몇 년 안 지났어. 1945년. 지금 2024년. 이제 한 80년 지났냐. 저는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야. 43년생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사람이란 건 없었어. 다 무슨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야. 우리 다 그래서 그 당시 이름 다 갈고 다 일본 이름을 바꿔야 됐어. 그 저도 일본 이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 귀여운 아들을 이제 귀엽다고 애들은 뭐라고 뭐 붙여 짱이라 그래 닭개 짱 닭개는 뭐 뭐냐면 그 무부라는 거요 무는 그 무사 할 때 붙자고 왜 저한테 무사를 붙여줬는지 모르겠어요. 무사 할 때 묻고 그때 부는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문화에서는 무자가 최고였어. 그 무사가 누구예요? 사무라이. 그러니까 인간은 사무라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의리 있게 충성하고, 그리고,
이 금도 그렇죠. 그때는 다 금도 했어요. 그 참. 그래서 그 우리 아버지도 맨날 하고 그 금도. 그 이제 저를 닭해짱이라고 불렀다. 닭해짱 이렇게 돼. 그 일본 사람이지 뭐. 근데 그 당시에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아주 속속들이 미워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일본 사람들은 누가 부자고 누가 돈을 얼마를 벌고 이런 거 몰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 일본 세무서에 근무하면 이제 그 한국 사람이 일본인 세무 그 서원이 돼 가지고 돈을 뜯는다고. 돈을 뜯으면 그 사람한테 잘못 보면 어떻게 돼? 세금 더 내야 돼. 잘 보이면 뭐요? 깎아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세리라, 그 당시도 세리라 그러면 부자야. 왜? 와이로 먹어. 이제 주민들이 세금 좀 덜 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다 부자야. 그러나, 철저히 증오의 대상이야. 그렇잖아요. 자국민으로서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국민들의 피를 빨고 그 거머리처럼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밉겠어. 그래서 그 당시 세리 그러면 그 일반인들의 다른 사람들의 그 관점으로는 저것들은 하나님이 저주의 저주를 주실 것이다.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저것들을 천벌을 내리실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를 어떻게 제자로 뽑았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얘기는 이거는 참 이상해. 그 세리를 뽑아서 데리고 댕기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뽑았어? 아니, 저 마태를 세리로 뽑았다. 아, 세리를 제자로 뽑았어. 왜 예수님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고 품격이 좋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왜 이런,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도 성격이 어때요? 괄괄해. 그리고 좀 무식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야. 왜 이런, 그러니까 그 제자들 꼬라지를 보면 예수님이 존경받게 생겨 먹지를 않았어. 너무 예수님한테 너무 불리해. 근데 왜 그런 사람들밖에 안 뽑았을까? 그 중에 쓸만한 인재가 하나 있었어. 12명 중에. 그게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군가 하면 그게 가룟 유다야.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라고.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등한 존경을 받은 서기관이었어. 서기관이라는 거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면 쓴다, 그렇죠. 글 쓰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 뭐를 쓰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을, 특히 그 모세오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그 모세율법 탁 써가지고, 뭐예요? 책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야. 성경을 줄줄 외는 사람들이야. 자,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뽑았는데, 가룟 유다만 예수를 결국 배신했어. 제일 쓸만한 놈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데리고 댕기시면, 다른 사람들 보면, 영, 이거는, 하류 계급들인데, 그 중에 서기관이 한 사람이 있어. 가룟 유다. 그 사람들이, 와, 저 서기관님도 예수의 제자가 됐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은 이런 어부들, 세리,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제자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지역으로 이제 갈 때, 그냥 무작위적으로 오늘은 여기 가볼까? 오늘은 저기 가볼까? 뭐 이래서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댕기시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일이 생겼는데,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에서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이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좀 보세요. 이게 좀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하였더라. 구태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뭐, 거기서, 사마리아 안에서는 볼 일이 없었는데,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서 가셔야만 하였더라. 자,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더 강력합니다. And he, 뭐요? Must 하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거야. 반드시. 그 다음에, need to go through. need는 뭐예요? 필요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번역된 데가 참 많아요. 제가 왜 이런 걸 잘 아냐고 하면, 제가 뭐 성경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미국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서 40년 넘게 살았잖아요. 때문에, 이제 영어가 좀 이제 익숙하니까, 영어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 보면 이런 게 그냥 있어.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이제 한국
이제 교회 가서 성경을 가르친다든가, 한국말 성경을 펴보면, 이게 이런 게 없어.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이제 뭐, 사마리아로 가야 하시겠는데,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그렇죠. 근데, 왜 사마리아로 통과해 가셨어야 됐다고? 그렇죠. 그 사마리아에 장녀, 한 장녀가 살았어. 그 장녀를 만나야만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런, 자, 이거를 제자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어부, 세리, 그 각 개인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아야 하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마태, 이 사람들이 뭐요? 필요하셨다고. 그냥 지나가다가, 마태, 뭐. 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미리, 뭐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 가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지. 자,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았다. 마태를 알았다.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장녀를 어떻게 알았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그 장녀를 만나러 사마리아로 수가라는 동네로 가셔야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 사케오라고 하는 세리를 만나기 위하여 그날 어디로 가셨다? 여리고로 가셨다. 예수님이 그냥 랜덤으로 뭐 무작위적으로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그 발걸음 내킨 대로 다니셨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시기 전에 계획이 있었단 말이야. 세리 사케오를 만날 계획이 있었다. 왜 예수님은 그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케오를 알았을까? 그게 기도야, 기도. 사케오와 베드로와 마태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장녀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나를 구원. 그런데 그 당시에 장녀들이나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타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었냐 하면, 우리 같은 것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남들도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왜? 자기들이 자기들의 사는 행태를 보니까 이거는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이야. 아시겠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당연히 나 같은 거는 천국 가면 안 돼. 갈 수가 없어.
그런 이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그 당시 교회를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에 가보면, 아, 다 자기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뭐, 다 잘 살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자기들은 어부로서, 그냥 교회 안에 교인으로서의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자기들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마리아의 그 장녀, 이 장녀는 벌써 유부남 다섯 명을 꼬셔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지금은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장녀는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 온 그 사마리아 그 지역 사람들의 뭐예요?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야. 전혀는 저거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가만 없어. 그러니까 사개오도 그렇고 세리로서.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 그것도 그럴듯한 답변인데. 자, 그런 사케오나 그 장녀나 사마리아 장녀나 이런 마태 같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어. 그러나 예수를 기다렸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기다렸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안 기다렸어. 자, 예수를 기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회 사람들은 다 조건적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율법이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율법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 사람들은 율법적 하나님으로는 가만 없어. 자기가 봐도 가만 없어. 그러면, 그러나, 다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우리 그렇잖아, 여러분. 레미제랍, 장발장. 그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한 덩어리 훔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가 뭐 30년을 살고 나왔다. 이제 그런 그 사람이 먹고 살려니까 뭐예요? 할 수 없이, 자,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범죄자가 돼버렸으니까, 장녀가 돼버렸으니까,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 세리가 됐을 뿐이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면 율법을 지킬 수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마리아 장년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따지는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기들은 뭐예요? 가만 없어. 예, 네, 자기들의 오직 하나의 희망은 조건적이 아니신 자기 같은 못된 인간들도 조건 없이 받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자기들도 희망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경우에는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사촌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있잖아요. 다 어부, 네 명이 다 어부야. 그 사촌간이야. 사촌간이니까 이제 가깝게 이제 가족처럼 지냈겠죠. 근데 얘들이 네 명이, 사촌 네 명이 몽땅 제자가 된 거야. 근데 그건 왜 그랬을까? 교회 댕겨보니까 교회에서는 자기들을 괄시해. 어부들 뭐 절로 가라. 그리고 교회 가서 그 당시는 랍비들이라 그러죠. 이제 선생들. 선생들이 설교하는 것을, 성경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 철저히 조건적이면서 자기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뭐요? 뭐, 이게 가능성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 뭐, 조건적인 하나님이면 무서울 수밖에 없지. 벌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과연 저 랍비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 님이 아니었으면 뭐요?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 자기 같은 부류들도 아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런 율법적이 아닌, 네, 인간들이 우리 자기들처럼 좀 부족한 인간들일지라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뭐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로 이 회당에 가서 배우는 그런 철저한 율법적인 조건적인 하나님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율법 이런 거 조목조목 따지지 않고 뭐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같은 천민들도 어떻게 사랑해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뭐예요?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회당에 나가서 배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같은 천민들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를 그 사람들은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뭐, 교회는 댕기는데, 아,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무래도, 이 정도를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필요했다는. 그런 정도로 뭐, 기도도 하지 않고 지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예, 네, 그런 하나님이야. 이 사마리아 여인, 여리고의 사케오, 세리 사케오.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예수를 뭐요? 보낸 거야. 박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예수에게 오늘 베드로 어디 어디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왔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이 30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때는 베드로도 다 결혼하고 마누라가 있고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결혼한 지 안 한 지는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단 말이야. 예. 아니,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이게 이제 마누라도, 장모도, 이렇게 되니까 장모가 열 받게 안 받게. 장모가 열 받아가 스트레스가 꽉 기가 막혀가지고, 예, 면역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열병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예. 이렇게 성경은 잘 봐야 돼. 예.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탁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는 뭐예요? 기도하고 있었어? 그런 우리 같은 인간들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로 알게 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맨날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나이도 자기보다 젊은 게 뭐라 그래? 나를 따라오래. 그럼 베드로 성질대로 하면 뭐예요? 네가 누군데? 예, 네, 건방질짝이 없어. 그런데 이 베드로가 따라갔다는 거야.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얘기야. 아시겠죠? 영적 에너지야. 예수님으로부터 나가는 예수님의 그 말투,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면서 하는 그 음성과 그
태도와 그 뭐요 얼굴 표정과 이 사람이란 것은 감을 잡잖아요. 어, 이 감이 완전히 다른 거야. 어, 어. 그러면서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야. 그런데 그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분이 올 것이다? 다! 로마를 어떻게 물리치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휴양 이런 막 놀라운 한 인간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저 젊은 청년이 탁 나타났는데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나를 따라오라. 놀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님은 베드로 안드레에게 뭐라고 그러실까? 네가 너희들이 찾던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너희들도 사랑하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무조건적의 사랑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딱 보니 감이 잡혀 안 잡혀. 아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게 버려뒀다는 말은 이게 그냥 그런 차원에서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버렸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보면 뭐예요? 나쁜 의미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버렸다는 말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를 버렸다는 말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그렇지.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거 아니야. 그러므로 그 부모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야.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부모를 버린 거하고 모르는 사람이 부모를 버린 거는 뭐예요? 이거는 천지 차이라며.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나왔잖아요. 네가 나로 인하여 뭐예요? 너의 부모나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처자를 버리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뭐요? 나중에 큰 어떤 복을 받겠고 그냥 팽개치라는 말이 뭐요? 아니야. 아시겠죠? 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돌볼 테니까 너희들은 뭐요? 나에게만 총 집중을 해라 지금부터. 그렇다면 내가 왜 돌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자, 지금 이 사람을 낳는 어부. 자,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말을 예수님이 했어. 지금 이제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요? 낚시질하고 있는 거라고. 네. 베드로와 안드레를 뭐요? 예, 네. 낚시로 해서 잡은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낚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오도록 낚는 영적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는, 정말로 기다린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오신다는 얘기야. 아시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삭개오를 만난 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만난 일, 이런 것들은 다 그 만난 예수님이 만난 대상들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율법적으로 조건적 하나님이면 저는 도저히 죄가 많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저는 가망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기를 절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 보고 가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도, 여러분의 입장도, 자, 이제 병원에서는 뭐요?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차원이야. 그런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그동안 뭐 절에 댕기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께 해드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도움을 못 받겠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 뭐 교회를 댕겼건 안 댕겼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아무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치유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실상 필요한 거야.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랄 수도 없도록 세뇌를 팍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와서,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아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촌간에 맨날 모여 앉아서
만나서 밥 같이 먹고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벌 주고, 우리 같은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분은 아닐 것 같아. 하나님이라면, 우리 같이 천박하고, 힘들게 살고,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깨달아 확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맞아. 우리는 뭐 너무 늦게 태어나가지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났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찾아오실까? 그렇죠. 그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내가 갈 거야. 나는 지금 하늘나라로 갈 거고 내가 가면 뭐예요? 나를 찾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그 약속. 우리는 그 성령으로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자꾸 우리는, 내가 뭐, 교회에 댕기긴 댕겼는데,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진심으로 댕겨본 일도 없고, 그래서 나 같은 놈은 하나님 관심이 없을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나. 결국은 자꾸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은 열심히 댕겼고, 그동안 헌금도 많이 했고, 그래야만, 그런,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우리가 섬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분,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켜지고 회복되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우 엄마도 뉴스타트 현미밥 뭐 이런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들고 팠어.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생기를 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항상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조건적인 하나님을 알아봐야,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곧 예수는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기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도 속에서 만나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